제목은 탕에 빠진 그녀. 탕에 빠진 그녀. 네. 자, 소개해드릴게요. 네. 20대 여자분이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여기 넘겨요, 이렇게 하려고. 여자 역할 여기 그렇게 넘기세요. 여기 가까이서 아니, 보면 굳은 살 되겠어요. 여기 진짜 여기가 레슬링 선수처럼. 아, 20대 여자분들은 주로 이렇게 하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수준 한번 해봐요. 안녕하세요 해봐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넘겨요. 알았어요. 근데 여기 하도 넘겼어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사람이 정말 오늘 3주년 아니에요. 아 그래서? 예 3주년. 아, 그래서 3주년이네. 3주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사연을 올립니다. 제 친구는요, 진짜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에요. 제 친구는 아닙니다. 아니, 대체 왜? 아니, 세상에 그 많고 많은 먹을 것 중에 쌍화탕을 먹냐고요. 야? 쌍화탕을 먹냐고요. 야? 쌍화탕이요. 아, 그래서 탕인가. 그러니까 쌍화탕 그거 감기 기운이 있거나 머리 아플 때 먹는 약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내 친구는요. 아프지도 않으면서 쌍화탕을 먹어요. 맛있어서. 심지어 야, 이 라면 먹어봐. 너 라면에 쌍화탕 넣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내가 여기다 지금 쌍화탕 넣었으니까 분명히 건강에도 좋을 거야. 야, 쌍화탕을 라면. 어, 야, 진짜 맛있다. 왜 멀쩡한 음식을 이따위로 망쳐놓냐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햄버거 먹을 때 우린 콜라 마시잖아요. 쌍화탕이나 먹어? 얘는요, 햄버거 한 입에 쌍화탕 한 모금이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때 우리 시럽 넣잖아요. 그렇죠. 얜 아메리카노에 쌍화탕 넣어요. 야, 이거 쌍미리카노. 쌍미리카노. 쌍화리카노. 그리고 우리는요. 쌍화리카노. 초밥이나 회 먹을 때 간장 아니면 초장 찍어 먹잖아요. 예. 얘는 초밥에다가 있잖아. 쌍화탕 찍어 먹어요. 오, 진짜? 아니, 이렇게 먹어대니 하루에 몇 병이나 드시는, 먹는 줄 알아요? 몇 병이요? 15병이요. 그러느라 쌍화탕 값만 40에서 5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렇지, 하나에 1,000원 정도 하는 거야. 15,000원이야.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많이 먹으면 분명 건강에 안 좋을 텐데 쌍화탕을 맹신하다 못해 중독이 되어버린 제 친구.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지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MC 언니 오빠들. 제 친구한테 쌍화탕 좀 제발 그만 먹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렇게 보내주세요. 우리 수지 씨는 이 몸매 관리를 위해서 예, 레시피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레시피는 없는데 그분이 쌍화탕을 먹는 것처럼 유산균 음료를 물 먹듯이 좀 먹는 스타일. 아, 유산균. 아, 그건 좀 칼로리 되게 높은데.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설사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장활동이 되게 활발해지잖아요. 활발하세요.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진짜로 친구가 하루에 15병씩 쌍화탕을 먹어요? 네, 하루에 많이 먹을 때는 20병?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먹는데요? 그건 중독이라서. 근데 그냥 먹는 거 괜찮은데 음식에 같이 먹으니까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단무지랑 네. 콩나물 같은 데 이렇게 그거 담궈서 먹고 구워 먹... 담궈서 먹고 구워 먹어 이렇게? 네네. 아니 식적으로 먹는데 거기다가 쌍화탕을 이렇게 그럼 콩나물은 양념 돼 있는 걸 담궈요? 네네. 그리고 부대찌개 먹을 때도 네? 이제 쌍화탕 한 병 이렇게 넣어서 넣어요? 끓여서 먹고.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모든 음식에 다 먹는 거네. 친구니까 미치겠다. 친구니까 본인도 좀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같이. 아 근데 저 먹어보긴 했는데 저는 못 먹겠어서. 맛이 없어서? 네, 좀 써요 그냥. 아, 그냥 쓰고 좀 달짝지근하지. 달죠. 달면 약간 씁쓸함이 있잖아요. 그런 한약 냄새에 빠진 것 같아요. 그걸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요. 네, 약간 뭔가 몸에 좋은 것 같고. 일단은 예, 그 당사자를 한번 만나볼게요. 어디 계세요?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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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수원에 사는 24살 박지원입니다. 예, 아니 그걸 왜 이렇게 먹어요? 일단 맛있어요. 일단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이 있고 일단 그게 다 성분이 한약재거든요. 네. 그게 되게 몸에 좋은 거.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좀 긴장돼도 그거 마셔요? 네, 저는 긴장돼. 아, 왜냐면 아까 저기 앉아갖고 화장 이렇게 꺼내 마시는 거 봤어요. 아, 그래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그렇게 마시더라고요. 갖고 계시죠 지금?
아, 네, 밑에. 아, 어디 여기도 먹었어? 네, 몇 번 먹는 걸 봤어요. 어머머머. 아, 이걸 긴장돼도 먹나 봐. 언제부터 그렇게 먹었어요? 한 고3 때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먹었어요. 4, 5년째? 네. 그 음식에 혼합해서 드시는 건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그거는 한 20살 때부터 그렇게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단무지도 제가 원래는 단무지 이렇게 안 먹었었는데 그 불만제로인가? 단무지 공장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걸 보면 괜찮은 거예요? 아, 아니 그럼 소독을 해정을 한 거예요. 소독을 시키고 되게 궁합이 잘 맞는 게 있어요. 막 먹을 만해. 아까도 여기 우유가 있던데 우유 먹다가 섞었는데 그것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럼 술 먹을 때도 먹고 그래요? 네, 술은 소주 반 그 쌍화탕 반 옆에서 먹거든요. 소주 반 쌍화탕 반? 네, 쌍화주예요. 쌍화주. 쌍화주예요. 쌍둥이 쌍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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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도 난 적 없어요? 네, 한 번도 없어요. 아니, 본인만 아니라 누가 먹어봐도 음식에 섞어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 게 있어요, 진짜로. 예전에 커피 중독되신 분이 있는데 네. 커피 반 말아 드셨어요. 이상하잖아요. 커피 믹스. 우리 먹어봤거든요. 맛있어요. 구수해.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먹어보면은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또 먹을만 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죠. 그럼 오늘 준비된 거예요? 그래요. 네. 음식을 시식해봐야죠. 예. 자, 그러면 어떤 맛인지 예, 오늘 귀한 손님들 나오셨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예. 질문을 했습니다. 자, 나오세요. 예. 항상 찾았습니다. 회도 있어, 왜죠? 초밥도 있어, 초밥. 라디오. 이쪽으로 가야 돼. 초밥. 자, 이제 어떤 요리부터 해주실 거예요? 네, 아메리카노요. 아메리카노. 쌍화리카노. 이게 제일 그나마 기본적으로. 아이스 쌍화리카노. 네, 카페에서 사면은 맨 처음에 얼음이 이렇게 반 정도 차 있어요. 네, 얼음 빼? 네. 계속 쌍화를 다 넣어. 들고 하셔도 돼요. 네, 아, 단어. 한 명. 단어. 한 명. 많이. 단어. 한 명. 많이. 한 병 다 넣었어요? 네, 한 병 다 넣으면 돼요. 그리고 섞어요. 이걸 같이. 네. 아, 섞는 거, 아, 그렇게 안 섞어도 돼요. 예, 신정엽 씨가, 예, 볶아서 만들듯이 섞어주세요. 예. 자. 쳐야 되는데? 쳐야 되는데? 이렇게 아주 그냥. 네. 어. 지금 맛을 한번 볼게요. 괜찮아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원래 좀 더 많이 넣었는데. 먹어봐. 아니 약간 그 휴게소에서 파는 무슨 한방차 그런 느낌의 한방 아이스 까노 뭐 그런 것 같아요. 한방차인데? 한방차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뭐 이거야 뭐.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커피 맛인데 뭔가 좀 다른. 아니야 그냥 쌍화탕 맛인데 약간 커피 맛이 나요. 자 이제. 자 그다음에. 그리고 빵! 아 빵? 빵이 신기하잖아요, 빵을! 빵을 어떻게 먹는 거야? 찍어 먹어? 나 그냥 찍어 먹으면 후지, 자, 어떤 맛이에요? 그냥... 왜 찍어 먹죠, 굳이? 이런... 그냥 빵에 쌍화탕 적신 맛이 그냥 쌍화빵이에요. 어때요? 쌍화빵이에요. 초밥은 어떻게 먹는 거예요? 초밥도 똑같아요. 이거 그냥 찍어 그거 먹고 찍어 먹으면 되죠? 초밥을 싹. 이건 완전 신났구나. 완전 신났어, 지금. 맛있어요? 어떤 맛이에요?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빰빰 띠라라 따리라리리라라 빰빰 띠라라 아! 에이, 이건 아니다. 그렇게 아주 자, 긍정적으로 아주 오버해보세요. 다 먹어요. 빵빵띠라라 따리라리리라라 빵빵띠라라 따리라리리라라 정말 궁금해요. 왜 찍은 거야? 그러니까 왜 찍은 거야? 그게 제일 궁금해. 정신이 정신아. 정신없지? 이상하죠? 이상해. 왜 이상해? 자, 이번에는 그냥 건지면 돼요, 이제. 아, 라면 진짜요? 먹듯이, 네. 면 건지고. 면만 비벼, 여기다? 국물도. 면만 먹으면. 쌍화탕면. 아, 이렇게 많이? 와, 이렇게 많이? 피곤하다. 이렇게. 그냥 맛있는데? 그래?
아, 그냥 먹으려 그랬네. 그냥 먹으려 그랬네. 그냥 먹으려 그랬네. 아, 이제. 근데 진짜 몸에 좋은 라면 먹는 느낌. 버블 맛 좋은 라면. 라면은 워낙 세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어, 수지. 들어갔어요. 아! 근데 스프가 워낙 강하다. 왜 어떤데? 생각하기 힘들어놨거든?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한양라면 먹는 거, 한양라면. 어, 별로야. 안 좋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라면을 그럼 라면을 먹지 말아야지. 정수 씨는 기절했고, 성시경 씨는 인상 썼고, 수지는 왜 이렇게 먹어요? 한결을 했는데. 본인은 맛있어요? 네. 원래는 맛보다는 건강 때문에 먹었었는데. 네. 아, 인스턴트 식품이 안 좋으니까 섞어 먹으면 몸에 좀 네. 좋을까봐. 햄버거도 그렇게. 아, 이거 쌍화탕 인스턴트 아니에요? 근데 성분이 다 한약재예요. 이게 몸에 좋은 건데. 근데 되게 이만큼씩 들어갔어요. 그럼 필요할 때 바뀌어서. 그럴 리 없어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가 없다.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친구니까 다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저희 집에서도 밥이랑 같이 먹어서 엄마도 오해한 적이 많아요. 밥이랑 같이 말아서? 네네. 이분의 엄마가 나와 계시대요. 예. 자,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아, 어느 요리에다가 쌍화탕을 넣으세요? 아니,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그 햄을 쌍화탕에 찍어 먹는 거예요. 햄을? 예. 그래가지고, 아니, 밥 먹는데 얘가 장난하나. 밥이 맛이 없나. 그랬어요. 어머니 앞에서도 쌍화탕을 많이 먹던가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먹어요. 그 물처럼 마시고, 이렇게 밥에 말아 먹고. 와. 야, 이거 좀 어떻게 진짜 큰일 나. 정말 어떤 식으로든 꼭 고쳐주고 싶어요. 정말 안타깝네요. 가장 걱정되는 거. 한 번도 병원을 안 가봐서 어떤 상태인 줄을 모르고 감기 걸려도 병원 안 가니까 이제 병원 가서 저는 처방받고 약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저것만 먹으니까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서 그게 걱정이에요. 아니, 병원은 왜 안 가요? 아, 근데 저희 엄마가 간호사세요. 네. 그래서 아프면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다 치료하고 다 주사도 집에서 맞고 이래가지고 엄마가? 병원 가는 게 익숙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고 이때부터 이제 따로 떨어져 살기 시작하고 엄마랑 따로 떨어져. 이제 수능 좀 준비하면서 감기가 심하게 걸렸었는데 예. 이거 감기 걸렸을 때 이거 먹고서 진짜 나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실례지만 엄마랑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인 네. 건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쌍화탕 먹으면서 엄마가 뭐 해준 어떤 그런 향수가 생각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엄마 감기 걸렸을 때 대추차 비슷하죠 맛이. 그래서 아마 맨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찾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건강상에 지금 거의 15병씩 5년인데 건강은 괜찮을까? 친구도 그게 궁금하고 시경 씨도 궁금하고 대성님도 되는지 다 궁금하신 거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전문의한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그래요, 궁금하다. 예. 일단 그 쌍화탕은요 하루의 적정량은 3병이에요. 하루에 3병까지. 예. 친구 모르셨죠? 네. 예. 이제 아셔야 네, 돼요. 네. 예. 3병 이상보다 매일매일 더 그 이상을 먹을 경우에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요. 심부전증. 와우. 뇌졸중. 협심증. 오. 그런 게 올 수도 있다고 그래요. 오. 예. 그리고 특히 그 아까 얘기하셨는데 술에다가 탄다고 그랬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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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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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술에다 타 먹는 거 이거 완전 독약이에요. 이거 완전 독약이래요. 네. 위험하대. 진짜 위험하대요. 알코올 때문에 쌍화탕의 흡수가 빨라져서 심장과 신장에 급격히 무리를 준다고. 어떻게 좀 그 충격적이에요? 네. 이제 3병씩만 먹을 거예요? 그건 좀 아직은. 아니,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모른다니까요, 몸이. 아, 진짜 안 좋아요. 가장 먼저 끊어야 될 건 술 먹을 때 쌍화탕 타는 거는 끊어야 된다고요. 그거부터 끊고 조금씩 줄이자고요. 네. 오늘 나오신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신 씨부터 갈게요. 일단 고민인 것 같고요. 뭐든지 과하면 안 좋으니까 조금은 줄이는 게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오늘 처음 만났지만 아끼는 마음에는
끊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되게 놀라신 것 같아서 좀 고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아닌 것 같은데. 예. 내 친구라면 어떡할까? 이런 심정에서 이거 고민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네. 몇 편에 나왔는지 자 볼게요. 자 T자리부터 보여주세요. 오! 먼저 와봤나요? 40표인데요. 오! 먼저 와봤나요? 40표인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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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